Today's guest is actress Han In-jung, who is well-loved in an array of variety shows for her easygoing qualities. Stay with us until the end and check out her honest and seriously likable personality, which have been kept hidden underneath her chic demeanor. Our exclusive date with Han In-jung begins right now. This actor's career can be divided largely into two chapters, with the latter focusing on hosting a number of flagship TV programs here in Korea. Today I'm joined by actress Han In-jung. 네, 안녕하세요. 영호가 굉장히 유창하시다. 와. 부럽습니다. 아니, 너무 민망해. 와, 발음이 아주 예사롭지 않으시네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 해외 오래 살았으니까 당연히 잘해야 하는 거죠. 아니, 한국말도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원래 영어를 잘하면 한국말을 좀 어설퍼야 되는데. 아, 어설프게 해볼까요? 한국말도 되게 잘하신다. 네. 저희 쇼비스 코리아도 네. 해외 나가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분들께 첫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쇼비스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배우 한은정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최근에 정말 네.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셔서 네. 실하고 계세요. 좀 바쁘실 것 같은데 근황에 대해서 먼저 여쭤볼게요. 요즘 뭐 시청자분들이 조금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뭐 좀 스케줄이 조금 뭐 바쁘긴 하지만 아주 즐겁게 네 매일매일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 제가 영광이죠. 이 좋은 프로그램에 저를 초대해주셔가지고 아 역시 쇼비즈 코리아가 저를 잊어버리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에 있긴 어떻게 잊어요? 네. 아 아니에요. 굉장히 훈훈한 인터뷰가 될 것 같으세요. 또 최근에 출연하고 계신 프로그램들이 뭐 발칙한 동거, 나도 CEO, 꿈문으로 들어 쇼, 서가식당 등 정말 예능팬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중에 좀 가장 좀 임하기 편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아무래도 사실 꿈문으로 들어 쇼 같은 경우에는 남의 얘기를 해야 하다 보니까 사실 MC로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 프로고요. 사실 서가식당 같은 경우에는 녹화하기 전에 책을 또 많이 읽어야 돼서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발칙한 동거라든지 뭐 나드 시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촬영장 분위기도 굉장히 훈훈하고 또 어떻게 얘기하면 또 장난도 서로 칠 수 있으면서 하는 프로그램인데서 아무래도 그 두 프로그램이 조금 더 편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은정 씨 좀 평상시 모습이랑 가장 그래도 비슷한 모습은 어디서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발칙한 동거하고 그리고 나도 CEO가 아무래도 제 모습이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사실 이렇게 배우로서 이미지가 소비되는 것은 좋은 점도 있지만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을 것 네. 같아요. 어떠세요?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동안 제가 데뷔한 이후에 너무 많이 사실 안 보여드린 건 사실이에요. 그냥 작품 속에서만 그냥 캐릭터로만 인사드리고 사실 이렇게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는 건 사실 이번이 처음인데 사실 연기자로서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긴 했지만 오히려 제가 좀 기존에 가졌던 이미지들과 상반되는 제 성격들을 시청자분들이 아시고 나서 더 이렇게 좀 호감을 가지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진작 보여드릴 거 그랬나 막 이런 아쉬움도 사실 조금 있어요. 네네. 그래서 우연찮게 또 이렇게 예능 쪽으로 제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게 돼서 네. 좀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예능 출연을 하면서 조금 더 그런 그 작품 제의라든지 더 많이 받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캐릭터 자체가 네. 좀 많이 달라졌고요. 예전에는 좀 이게 좀 도시적이고 세련된 이미지의 어떤 그런 캐릭터들이 거의 저한테 이제 많이 제의가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인터뷰를 하실 때도 소개부터 좀 많이 달라져요. 예전에는 뭐 도시적인 미녀 뭐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것부터인데 요즘은 되게 뭐 활발하고 뭐 재치 넘치고 네, 예능 퀸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수식어도 좀 바뀌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아 요 차이가 있구나라고 좀 느껴지죠. 그럼 조금 그래도 탐나는 수식어 있으세요? 아 나 요걸로 좀 비춰졌으면 좋겠는데. 아 요즘 뭐 이렇게 좀 뭐 부러웠던 그리고 좀 많이 하고 싶었던 뭐 러블리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예능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사실 뭐 더 이상 욕심은 없어요. 네. 아 만족하고 있다. 네네 이걸로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 가주셨네요. 서가식당이라는 프로그램 평을 제가 네. 하나 봤는데요.
하는 점, 독서평, 화끈하다. 아, 근데 정말 솔직하긴 하시더라고요. 네, 그냥 그때그때 느끼는 감정을 네. 잘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프로그램 자체가 좀 교양에 가까우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좀 딱딱할 수 있어요. 다 그 프로그램 자체가. 저는 좀 분위기를 좀 살려보고, 네, 좀 재치있게 풀어보려고 제가 조금 이렇게 독설가 아닌 독설가처럼 표현을 하는 건데, 제가 그렇게 독설가 성격은 사실 아니에요. 근데 그 분위기를 조금 더 한껏 더 좀 풀어드리려고 제가 그런 것도 있거든요. 아니, 참 재밌어요. 왜냐면 책을 다루기도 하지만 막 요리도 나오고 네. 좀 자유롭게 토론을 하잖아요. 그래서 참 재밌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근데 꼭 교양이라고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그렇죠? 유일하게 제가 그 여태까지 해본 프로그램 중에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유난히 옆모습이 많이 나오시긴 해요.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네. MC들은 이렇게 카메라랑 눈을 마주치고 네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프로그램은 그냥 카메라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희 MC분들도 카메라를 거의 안 봐요. 의식 안 하고 네. 그냥 대화에 집중. 그냥 카페에서 네. 수다 떨듯이 계속 먹고 그래서 그런 건 좀 좋은 것 같아요. 아, 그 프로그램 좀 탐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조금 그래도 더 도전해보고 싶은 장르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사실 제가 드라마도 데뷔해서 많이 했고 뭐 이제 뭐 예능 프로그램도 많이 했는데 사실 영화는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영화를 좀 많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좋은 작품이 있으면 또 영화 쪽으로도 매진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달달한 역할이 더 땡기세요? 아니면 액션? 좀 멋있는 역할? 솔직히 영화에서는 네. 이렇게 발랄한 캐릭터보다는 좀 이렇게 좀 섹시하고 좀 카리스마 있는 역할이 좀 더 하고 싶기는 해요. 그래서 좀 악역도 좋고 네, 좀 무서운 역할도 좋고. 네. 그래서 뭐 영화 스크린에서는 좀 그렇게 좀 강하고 좀 뚜렷한 캐릭터로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드라마에서? 네네. It's time for a fast-paced game we like to call Tell Us Yes or No, where we learn more about actress Han In-jung. 가보도록 할게요. 요즘은 섹시하다는 말보다 귀엽다는 말을 더 많이 듣는다. Yes or no? 나는 솔직히 메이크업 전후 차이가 거의 없다. Yes or no? 아니야. yes, 아셨어요. 불타는 개그 욕심에 살짝 무리수를 둔 적이 있다. Yes or no? 요즘 좀 있어요. 네. 솔직 화끈한 성격, 그러나 나도 소심해지는 순간이 있다. Yes or no? 다 제 얘긴데? 함께 작품을 해보고 싶은 윤여경 배우가 있다. Yes or no? 지금은 없습니다. 네. 제일 쉬운 걸 노를 하시고 상당히 곤란한 거 다 yes 해주셔서 저희는 이야기거리가 풍부해질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다시 드리도록 끝났어요? 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해명이라면 할 기회를 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요즘 섹시하다는 말보다는 큐트하다는 네, 말을 들으시나 봐요.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아니에요. 왜 웃으세요? 근데 왜 웃으세요? 누가 최근에 좀 큐트하다고? 시청자분 죄송하지만 전 옛날부터 귀엽다는 얘기 많이 듣고 살아가지고. 아, 솔직해. 그런 거 좋아. 맞아요. 아니, 뭐 외모 말고요. 그냥 성격이 좀 귀엽다라는 얘기는 뭐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제 아주 측근들이. 네. 좀 메이크업 하실 때 이렇게 블러셔랑 립에 포인트를 네. 많이 주시잖아요. 네. 블러셔의 효과는 좀 아무래도 귀여워. 그건 아니고 제가 얼굴이 이렇게 좀 길잖아요. 그래서 이 블러셔를 하면 얼굴이 좀 짧아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긴 거죠? 그래서 제가 아주 여기에는 꼭 포인트를 줍니다. 잘 어울리세요. 네. 사실 제가 어떤 그 메이크업 쇼 같은 뷰티 프로그램을 보면서 한은정 씨 그 메이크업 하기 전과 후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메이크업 안 하셔도 충분히 한이모 하셔서 놀랬죠. 근데 메이크업을 뭐 꼭 해서 네. 안에서 예쁘다, 하기 전에 예쁘다, 그게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왜죠? 그 화면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쨌든 패서 예뻐야 돼요. 네. 파이널 프로덕트가 그럼요. 가장 예뻐야 한다.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메이크업 하기 전이나 볼 차이가 없어 이런 말이 처음에는 칭찬 같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메이크업을 한 후에 예쁜 게 훨씬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의미가 있어서 자꾸 설득당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결국은 하는 것이 최고 잘하는 중. 아니 왜냐면 메이크업 하기 전에 모습을 많은 분들이 볼 수가 없잖아요. 제 모습을.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그래서 메이크업 많이 신경 쓰고 있어요. 사실 그만이 아니라 정말 피부가 좋으세요. 왜냐면 이게 화장을 아무리 해도 그 피부가 안 좋으면 예뻐 보이지가 않거든요. 네. 노하우를 저희가 또 안 물어볼 수 없어요. 이건 단골 질문이에요. 저는 뭐 특별하게 하는 건 없는데 끊임없이 신경을 쓰긴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촬영하고 집에 오면 뭐 세안을 한 후에 바로 마스크팩을 붙인다든지 그리고 일어나서 저희 이제 일어나서 막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실 때 그냥 안 입고 팩을 바르고 마시고 뭐 약간 그 틈새 공략 있잖아요. 네, 그 짜투리 시간을 항상 투자를 해요. 신경을 쓰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유지하는 것 같아요. 불타는 개그 욕심 때문에 살짝 물을 줄 수 있죠. 왜냐면 예능에서는 좀 웃겨야 된다는 압박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니 사실 제가 그 발칙한 동거에서도 막 그 창문을 너무 닦으라고 해가지고 어떤 시청자분들이 왜 하는 적은 맨날 자기 집에만 오면 창문을 닦이는 거야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처음에 김구라 씨가 저희 집에 왔을 때는 진짜 제가 아이디어를 내 창문을 닦인 건 있지만 두 번째 손님 세 번째 왔을 때는 사실 좀 웃기려고 저도. 네네네. 왜냐면 저희 집에 왔을 때 웃겨야 되잖아. 저도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약간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창문 닦는 캐릭터로 좀 가자. 창문 닦는 캐릭터. 네네. 그래서. 네. 그래서 우리 집만 오면 창문을 닦게 시키는 그런 캐릭터로 좀 가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네. 게시판에 오기만 하면 창문 닦는다고. 네네. 100% 저의 의도는 아닙니다. 네. 50%. Han In-jung is an actress who radiates positive and bright energy. Keep your eyes peeled on this beautiful actress, and we hope to see her in a new production very soon. 네,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다음번에는 또 예능 아닌 또 연기자로서 돌아와서 네, 또 인사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때도 또 불러주세요. 특별한 스타와 함께하는 특별한 데이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쭉쭉쭉!